안녕하세요. 이영민입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양현종 선수가 LA 다저스를 상대로 세 번째 10원 경기에 등판합니다. 잠시 후 이곳 그 글렌데일 캐벨블 렌치에서 다저스와 10원 경기를 펼치는데요. 저 유현진 선수가 다저스 있을 때 해마다 여기 왔다가 정말 좀 오랜만에 2년 만에 온 것 같아요. 텍사스는 그 오늘 선발 투수 카일 쿠디에 이어서 양현종, 맷부시, 헌터 우드가 이어서 던질 예정입니다. 양현종 선수와 상대할 다저스 라인업을 보면요. 우익수의 무키 베츠, 유격수의 코리 시거, 유명 타자로 저스틴 터너가 3번 타자로 나가고요. 1루수의 맥시스먼 씨, 2루수 크리스 테일러, 포수가 오스틴 반스 선수이고요. 3루수 에드윈 리오스, 좌익수 맷 비티, 중견수로 잭 맥킨스트리 선수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다저스 선발 투수는 유현진 선수랑 또 절친이죠. 훌리오 유리아스 선수인데요. 10원 경기 3차 등판에서 다저스만 양현종 선수가 두 번이나 지금 상대를 하게 됩니다. 양현종 선수가 오늘 등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3연판 같은 경쟁을 펼치고 있는 양현종 선수의 10원 경기 세 번째 등판, 저도 집중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선발 투수 카일 쿠디입니다. 이렇게 같이 지내요. 크리스 테일러. 오스틴 반스, 1루에는 크리스 테일러 있고. 오티스 선수입니다. 아, 오늘 두 번째 투수 발사했다는 소리. 오티스 올라오고 있죠.
catcher number 15, Austin Barnes. LA 다저스의 넬슨 선수입니다. 6회 초, 네, 패스트 레인지 공개를 했습니다. 패스트 레인지 오류가 됐습니다. 투아웃 1루를 오류가 다저스의 1번 타자 레인저 라벨로 선수. Transition period that goes with it, and I think he struggled a little bit early on, maybe with the grip of the ball or maybe the difference in the mound. I think I've seen improvement each time out. I think right now that based on what I was really impressed with was Young was willing to sign a minor league contract and come in here and compete for a job, and so that if he doesn't win a spot on the roster to start the season, I think he's willing to go and do the work that's necessary. And I'm confident he'll pitch in the big leagues this year. I just think he may have gotten here, as he got here a little bit late and with the transition, he may be a little bit behind the other pitchers who are competing for spots on the rotation. 그는 스트라이크를 던집니다. 전광판에 찍히는 구속들보다 그는 더 좋은 페스트볼을 던집니다. 공이 약간
뛰는 면이 있으면서도 빠르게 갑니다. 공을 잘 던지고 있고 계속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늘 LA 다저스와의 경기를 마친 후 진행된 텍사스 레인저스의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은 양현종 선수의 투구 관련해서 이런 내용의 감상평을 전했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20일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케미컬 렌치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10번 경기 LA 다저스전에 팀의 네 번째 투수로 등판해서 3이닝 3피 안타 1실점 4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투구수는 총 37개였고요. 평균 자책점 3.00을 유지했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이날까지 세 차례 10번 경기에 등판해서 6이닝 동안 사사구를 한 개도 내주지 않았고 삼진은 8개나 잡았습니다. 다저스의 훌리오 유리아스 대 레인저스의 카일 코디가 맞붙은 이날 경기는 다저스가 경기 초반 장타가 터지면서 4회까지 6점을 뽑았습니다. 5회 등판한 양현종 선수가 경기 흐름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첫 타자인 잭 맥킨스트리와 DJ 피터스는 각각 내야 땅볼 아웃으로 이후 엘리엇 소토는 초구 1루수 뜬공 아웃으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5회 양현종 선수가 던진 공은 모두 7개였습니다. 6회 다시 마운드에 오른 양현종 선수는 선두 타자 라벨로를 상대로 좌전 안타를 허용했지만 다음 타자인 쉘던 노이즈한테는 헛스윙 3진 아웃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롯데 출신의 앤디 번즈 선수가 좌선상 2루타를 터뜨렸고요. 1사 2, 3루 위기에서 오스틴 반스를 상대한 양현종 선수는 중견수업에 떨어진 안타를 헌납하며 1점을 허용했습니다. 실점을 했지만 1사 1, 3루에서 맷 데이비슨을 헛스윙 3진, 맷 비트를 초구에 2루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이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7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양현종 선수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맥킨스트리를 3구 헛스윙 3진으로 DJ 피터스는 3루수 강세 땅볼 타구로 처리한 데 이어서 엘리엇 소토를 체인지업으로 헛스윙 3진을 잡아냈습니다.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양현종 선수의 개막전 로스터 진입 가능성에 대해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여러 고민거리가 있는데 양현종의 합류 여부도 그중 하나라면서 오늘 투구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앞에 제가 처음에 언급한 대로 우드워드 감독은 양현종 선수의 세 차례 등판 중에서 이날 등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했고요. 패스트볼의 구속이 전광판에 찍힌 구속보다 훨씬 빠르게 느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기는 텍사스가 2대7로 패했습니다. 올 시즌 텍사스 레인저스의 4호 선발 후보로 꼽히는 카일 코디가 다저스전 선발로 등판해서 2와 3분의 1이닝, 8피 안타 1탈삼진, 1볼넷, 5실점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경기만큼은 선발 투수보다 양현종 선수의 투구가 더 빛이 나는 경기였습니다. Yeah, I thought the only hits he gave up were on the changeup that kind of stayed up. You know, I thought, if, you know, we told him that last inning, hey man, if you're going to throw a changeup, especially ahead in the count, you know, make sure it's a strike to ball, not a strike. And you know, he did, and he still got the strikeout on the last guy. So, you know, he obviously can, you know, he takes advice well, he takes criticism well, and he executes pitches. I mean, I feel like every guy, he was 0-1, 0-2 the whole time. And he's a strike thrower. You know, I think the fastball, like I said, plays a little better than the numbers show. I think the velo, you know, doesn't light up the scoreboard, but it plays. It's got a lot of hop on it. It gets on you. So, you know, he executes pitches. He throws them all for strikes, and you know, he's constantly attacking the strike zone. Great, thanks for. I don't know the numerical value, but you know, he's pitching well. I just give you that. Obviously, we got a lot of decisions to make, and you know, he's part of that. He's part of that discussion that we have every day, and. Obviously, today's performance is going to help him out. He pitched really well today. Like I said, he commanded all his pitches. He had really good presence out there, you know, faced some decent hitters and did a good job for us today.